안녕하세요. 맛으로 행복을 전하는 요리사 대령 숙수입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은요, 잔치국수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만능 다시 육수를 뽑아서 이렇게 제가 냉장고에 이렇게 통에 담아서 보관을 해놨어요. 진하게 나왔죠? 자, 이거를 이용해서 오늘 잔치국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잔치국수 만들 재료들을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약간 독특한 게 조금 들어가 있죠. 저는 이제 고기를 워낙에 좋아하기 때문에 대패 삼겹살을 오늘 조금 준비를 해봤고요. 그리고 소면도 제가 쌀국수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쌀, 소면, 쌀로 만든 밀가루가 안 들어간 쌀로 만든 소면 이렇게 샘표에서 나왔네요. 네, 요거도 오늘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리고 지난 시간 우리가 육수 다시 육수 만들어 온 거는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화면 상단 오른쪽에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보셔서 만드시면 되고요. 그러면 오늘 재료들을 한번 먼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난 시간 만든 다시 육수가 있죠. 다시 육수 1kg예요. 요 다시 육수 1kg. 요거는 두분 정도, 2인분 정도 잔치국수를 드실 수 있는 양입니다. 그래서 다시 육수를 1kg를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쌀 소면인데요. 요거는 200g. 뭐더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이 육수에는 딱이 정도 양이 맞습니다. 자, 200g. 그리고 쌀 소면 말고 일반 소면도 가능하고요. 그 메밀국수도 삶아서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뭐꼭 쌀소면은 사용 안 하셔도 되니까 집에 있는 걸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가는 대패. 네. 대패 삼겹살은 한 60g 정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한 분이 두 장씩 드실 정도 이렇게 준비를 해 봤고요.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냉동실에 보관해 놨던 지단, 지단 붙이는 방법도 저의 채널에 있습니다. 자, 지단도 들어갈 것이고요. 그리고 당근 채를 썰어 놨어요. 네, 당근 채가 50g. 자, 그리고 이 친구, 네, 호박. 호박도 채를 썰어 놨어요. 80g. 제가 호박을 좋아해요. 그래서 당근보다 조금 더 넣어요. 네.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그리고 여기 육수에 들어가는 소고기 다시다. 네. 가 6g 들어갑니다. 6g. 자, 여기에 일본식 다시다라고 얘기했죠? 혼다시. 예, 혼다시. 집에 없으신 분들은 안 넣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0.5g인데, 저울 상태에서 0.5를 잴 수가 없어서 제가 한 꼬집, 손으로 한 꼬집 집어서 놨어요. 그래서 0.5g 한 꼬집. 자, 그리고 이제, 꽃소금이 들어가겠죠? 꽃소금은 2g입니다. 2g. 자, 그래서 우선 육수를, 만들어 놓고 드셔보셨을 때 조금, 간간해야 돼요. 왜냐하면 국수를 삶고, 물에다가 헹궈서 들어가면요. 아무리 국수의 물기를 제거한다고 해도 국수 자체에 수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친구가 딱 맞게 간이 돼 있다면 국수가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싱거워지겠죠. 네, 그래서 저는 약간 국수가 들어가서 딱 맞게끔 이렇게 육수를 오늘 만드는 요 재료들이고요. 혹시라도 조금 더 짜게 드시는 분들은 소금으로 간을 조금 맞추시면 되고요. 조금 우리는 싱거웠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네, 요 육수를 더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크게 실패하거나 어려운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국수로 삶을 수 있는 물과, 예, 야채하고 대패 삼겹살을 볶을 수 있는 후라이팬을 준비해 주시고, 언제든 그랬듯이 가정용 1kg짜리 저울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재료 설명을 다 했어요. 그럼 본격적으로 조리법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호박, 당근, 네, 대패 삼겹살을 먼저 익혀야 되겠죠. 저는 여기에 조미한 하거나 간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네, 볶을 거거든요. 근데, 맛소금을 조금씩 넣어서 볶아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대패 삼겹살을 먼저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패 삼겹살을 먼저 부치기 전에 전원을 켜서 네, 달궈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기름도 안 두를 거예요. 이 삼겹 자체에서도 기름이 나오기 때문에 안 두를 겁니다. 그냥 이걸 볶고 나서 여기서 나온 기름 가지고 야채를 또 볶을 거예요. 편하게. 자, 그러면 그냥 넣어주세요. 뭐 볶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사실. 그냥 익혀 주신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실하죠? 이거는 마트에서 제가 사왔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한 봉다리씩 해서 뭐 9,000원 뭐 이렇게 싸게 이렇게 판매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도 종종 저는 이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어우, 냄새 되게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그냥 익혀주시면 돼요. 냉동에서 드립이 안 생길 수는 없고요. 핏물이 나오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그냥 한번 익혀주시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센 불에서 그냥 한번 살짝 익혀주신다 생각. 우리는 원래 돼지고기를 조금 뭐 바삭하게 익히신다 그러면 더좀 익히셔도 되죠? 어우, 아, 좋네요. 잘 익어가고 있어요, 돼지가. 네. 그리고 뭐, 돼지, 냄새가 뭐, 날 수도 있는데, 사실상, 돼지에서 돼지 냄새가 나지, 소 냄새가 날 수는 없잖아요. 그쵸? 네. 자, 이렇게, 조금 바삭하게, 색깔만 냈어요, 지금 이렇게. 네. 자, 이렇게 익혀주시고, 우선은, 네, 이 친구들을 건져서 내겠습니다. 어우, 잘 나왔어요, 색이. 이렇게 해서 접시에다 담아서 약간 기름을 좀 빼놓을게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당근 차례대로 이 기름 있잖아요. 요 기름에다가 당근하고 호박을 네, 볶아주겠습니다. 단체국수 육수 자체도 간이 있어서 간을 크게 안 하셔도 돼요, 당근은. 그리고 기름기 없는 깔끔한 거 드시고 싶으시면 뭐 굳이 고기가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저는 워낙에 좋아해서요. 예, 고기를 넣어주는 거죠. 자, 저는 크게 많이 안 볶을 거예요. 이렇게 살짝만. 네. 이렇게 해서 또 당근을 준비를 또 했죠. 여기 당근도 이쪽에다가 조금 놔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당근까지 준비를 볶아놨어요. 그 마지막에는 이제 호박 다시 불을 켜시고 호박을 넣겠습니다.
그래서 잔치국수집 가면요, 사실 호박하고 당근 같은 경우는 그냥 육수 끓는 육수에 데치거나 해서 익혀주더라고요. 근데 기름기 좋아하는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기름에다 볶아주는 거 좋아하죠. 자, 그러면은 이제 후라이팬에 있는 아까 삼겹살 기름도 싹 흡수해가지고 제거가 됩니다. 아, 오늘 저녁은 밥 대신에 국수를 한 그릇 해야 되겠네요. 자, 호박도 뭐 이 정도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를 이제 다 했어요. 네, 야채를 준비를 끝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준비한 우리가 육수 간을 맞출 거고요. 그리고 국수를 삶아야죠. 국수도 한번 삶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육수는 제가 조금 미리 좀 끓여놨고요. 사실상 그게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그냥 재료들을 다 집어넣으세요. 꽃소금, 그 다음에 혼다시, 그리고 소고기 다시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끓어오르면 육수가 완성이 됩니다. 간단하죠? 자, 육수는 이렇게 해서 완성을 시켜 놓고요. 이번에는 국수를 한번 삶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메밀국수, 우리 메밀 소바다시 할 때 국수 삶는 법을 한번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소면 그때 얘기했었어요. 4분 한 10초. 쌀소면은 4분 30초를 삶아주시면 되고요. 타이머를 준비하셔가지고 4분 30초를 맞춰놓고요. 그리고 여기 물이 끓기 시작하면요, 쌀소면을 넣겠습니다. 자, 그때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뭉치지 않게 잘 처음에 먼저 한번 풀어준 다음에, 매장에서는 큰 불 하나를 줄여놓고 타이머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가정에서는 이제 반 정도, 중불 정도만 해가지고 놔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넘치거나 이러지가 않아요. 자, 쌀소면 자 들어갔어요. 자, 이렇게 한번 뭉치지만 않게끔 해주고요. 자, 불을 조금만 줄일게요. 자, 이 상태로 줄이고 저는 타이머를 눌러주겠습니다. 자, 이거 올릴 때까지. 가정화사 하기 때문에 위에 포항 환풍기를 안 틀 수가 없네요. 예, 시끄러워도 조금만 이해해 주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이제 타이머가 거의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예, 10초. 예. 6, 5, 4, 3, 2, 1, 0. 자, 이렇게 되면요, 불을 이제 꺼주시고 이제 빨리 찬물에다 헹궈 버릴게요. 자, 면을 다 건졌거든요. 잘 삶아졌어요 지금. 예. 자, 이렇게 해서 이거 잘 삶아졌네요, 엄청. 예. 쫄깃쫄깃합니다 지금 면이. 예, 일단. 쌀소면은 저도 처음 먹어보는데요. 일단 한번 먹어보고 제가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소면 삶기가 완성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세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국수는 물에 헹구어서 이렇게 놔뒀어요. 물기를 꽉 짜서.
근데 이제 국수 자체가 차잖아요. 지금 차갑잖아요. 그래서 토렴이란 걸 한번 해죽은 다음에 국수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국수가 차갑기 때문에 육수를 먼저 조금 데펴주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한번 국수를 먼저 데펴주시고요. 뭐 예를 들어서 얘가 끓고 있으면 여기다가 한번 두번 정도 따라내시고, 자, 이게 이제 팔팔 끓고 있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고요. 여기다가 육수를 붓겠습니다. 잘 나왔어요, 육수도 엄청. 자, 2인분이라고 했지만 저는 혼자 이거 다 먹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뭐 고기도 한 2접 정도, 예를 들어서 올리고, 이렇게. 그리고 호박도 조금 올려주시고, 그리고 당근도 이쪽에다 좀 올려주시고, 그리고 냉동실에 준비되어 있는 지단도 이렇게 좀 올려주겠습니다. 투박해요. 그리고 여기다 고춧가루 조금 올려주시면 좋고요. 뭐 통깨 같은 거 조금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뜨거워. 자, 이렇게 해서 완성됐습니다. 잔치국수. 자, 그럼 완성 사진 한번 보여드리고, 그리고 오늘 교육을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육 때, 새로운 메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